어디 가는 거야? 저 아빠 작업실에 저 들렀다 가자. 여기 근처야. 우와, 여기 아빠 작업실. 장아빠의 작업실 최초 공개 아닌가요? 저게 팀 동료 브래드 드럼이래요. 범준 아빠의 보물 1호 기타들에 뭔진 모르지만 고가일 것 같은 장비들. 이곳이 바로 수많은 명곡이 탄생한 장아빠의 녹음실입니다. 어때, 아빠? 아빠의 그 작업실. 이거 봐봐, 이거 막 이렇게 막 휘저. 박물관 같지 않아? 엄마다. 엄마, 엄마. 엄마 진짜 예쁘지? 응. 아유, 진짜 예쁘지. 아빠, 응. 근데 막 종이 막 응? 연필 같은. 연필 있지, 연필 있지. 종 있어요. 어머. 그냥 기다리세요. 아빠 책상 줄게. 이게 책상. 이게 책상이에요. 50만 원짜리 책상입니다. 저거 아끼잖아요. 저 유성 아니에요? 뭐야? 근데 좋아 이거. 아빠 아끼겠다는 왜 그랬어? 아니, 하다가 그런 거. 하다 그런 거구나. 좋아가 그러지 않았구나. 깨끗. 이러면 중고 거래도 못 해요. 아빠가 사실 물어보겠어. 아빠가 이번 주에 유통팀에서 타이틀곡 뭘로 하실 건지 정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어린애들이 좋다는 노래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노래 두 개 들려줄 테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재밌는지 말해주면 돼. 알았다. 알았어? 이거 어려운 들려줄게. 작업이에요. 타이틀곡 선정하는 게. 자, 1번. 슈돌에서 최초 공개하는 장범준 신곡.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아, 그냥 첫 소절만 들어도 너무 좋아. 당신과는 천천히. 달다, 달아. 당신과는 천천히. 아이들이 좋다. 자, 일단 1번 끝. 자, 1번, 오케이. 2번 들어봅시다, 2번. 자, 2번. 다음 타이틀곡 후보 2번. 나는 사랑이 어떻게 연구했지. 여러 가지 상황에 왜? 왜? 돌려? 이 노래 아니야? 이 노래 아니라고? 이 노래 아니야? 어머, 이 노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우와. 이거 아니야? 아니. 설마 이 첫 번째 노래 좋아서 이런 거 아니겠지? 아, 이거 좋아. 저도 이거 좋아요. 아, 진짜요? 응. 그래. 도야, 어때? 이번 노래가 좋아. 이번 노래 좋아? 각자 한 표씩 나왔어. 각자 사람들이 너무 달라. 아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난 제가 결정하는 걸로 아주 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슈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네. 이거 노래 다시 불러보는 거 어때? 여자친구 밥.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를 설마 부른다고요? 과연 이 노래를 범준 아빠가 부른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기대되는데. 잠깐만, 이거 그럼 우리 연습해보자. 노래 들으면서 자기가 어디서 음이 나갔는지. 자, 준비. 동료한테 하듯이. 여러분의 햇빛 같아 했는데요. 언니를 보고 있니? 한 방이 나도 달라질 것 같은데. 좋아, 음이 안 맞아. 저렇게 냉정해.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아냐 지금 너를 내 맘에 몰래 간직하고 싶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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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 난 좋아하는 음정이 자꾸 플랫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못했어요, 슈퍼스타 K 때. 그 약간 가족력인가. 좋아도 지금 플랫돼거든요. 우리 노래를 불러보자.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안무 담당이야. 얘들아, 자 여기 마이크를 보고. 시작. 불이 켜져 심장이 깜깜해. 자, 그러면 아빠 그럼 베이스 칠게 먼저. 이야, 멋있다. 멋있다. 진짜. 이래 또 열중하는 모습은 또 다르네. 오, 드럼까지 쳐요? 아,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얹어서 입혀서. 우와, 혼자 잘한다. 오, 야, 잠깐만, 이거 잘하지 않아? 오, 잘한다. 야, 잘한다. 오, 야, 잘한다. 발만 길었어도. 안타깝다. 봐봐. 어머나, 세상에. 오, 이런 걸 해. 그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여기까지 하고. 막 마감에 쫓기는 지금 유분한 작가 같다. 됐다. 여기서. 됐어요? 아까 그 노래가 그런데 완성된 건가요? 자신을 표현한 닉네임은 좋아, 아빠. 들어봐, 좋아, 목소리 나온다고.